그래서 22년에 내가 집을 못 사서 굉장히 그 박탈감을 많이 느꼈다라고 한다면 지금 한 30%에서 20% 빠진 가격에 사시는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오른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사면 망한다는 얘기도 있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바닥이라는 얘기가 바로 오른다는 얘기랑은 다른 이야기예요. 네, 안녕하세요. 부티비 영주입니다. 오늘은 집테크 연구소 대표 나땅님을 모셨는데요. 나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작년에 그 경매책을 내면서 한번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부동산 아카데미 행꿈사닷컴 부원장, 그리고 집테크 연구소 대표이자 예, 두 권의 책을 쓴 저자입니다. 네, 대표님. 저희가 그 강남 아파트 좋은 거는 사실 누가 모릅니까? 좋은 건 다 알고 있는데 사실 갈 수가 없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각자 갖고 있는 그 자산별 어떻게 그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을지 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그 곳에 또 문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꼭 강남만 아니어도 자기 자산으로 할 수 있는 곳에서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합쳐서 글로 가신 분이 많아요. 강남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처음부터 강남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뭐 태어나서부터 계속 사신 분도 있지만은 적당할 때의 실행과 도전 그리고 시장이 흔들릴 때의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자기가 가진 종잣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수만 가지의 그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수만 개 중에서 고르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데 실제로 내가 가진 돈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선택지가 정해져 있고요. 그 안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거는 노력을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종잣돈 1,000만 원은 5,000만 원의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연봉 1,000만 원은 1억의 힘이 있습니다. 이거는 뭘 기반으로 한 거냐면요. LTV가 집의 가격에 비해서 대출을 80%까지 해주는데요. 80%를 해준다는 얘기는 내가 가진 돈의 5배까지 최대 대출을 일으키면 접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대출 80%를 받았을 때 1억의 종잣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5억까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종잣돈 1,000만 원은 5,000만 원의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 1,000만 원은 1억으로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거는 DTI를 적용을 했을 때 대출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연봉 1,000만 원당 1억 정도의 대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본, 종잣돈 너무 소중하고요. 또 연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돈으로 내가 갈 수 있는 데가 어딘지를 진단을 해보고 내가 지금 이걸 할 것인가, 조금 더 준비를 할 것인가 이거는 항상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할 때는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여러분 개개인의 어떤 상황을 보고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나의 사정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투자를 하든 안 하든 내가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안 하는 걸 선택하는 것도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식, 기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케이스를 나눠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6천만 원 이하를 갖고 계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1억 원 이상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럼 나눠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6천만 원 이하라고 하면은 뭐 1천만 원도 6천만 원 이하고 2천만 원도 6천만 원 이하예요. 6천만 원 이하로 할 수 있는 가장 그 큰 투자는 사실 청약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분양권입니다. 거의 자기 돈의 10배 되는 금액을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고 또 새 아파트라는 점에서 상품 가치가 좋죠. 아니면은 그거보다 더 작은 투자금은 사실 갭투자입니다. 그런데 소액 갭투자는 초보가 진입하기에 문턱이 굉장히 낮아요. 문턱은 낮은데 굉장히 위험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6천만 원 이하의 종잣돈을 가진 분이 만약에 자기의 집을 마련하려고 한다면 청약이나 분양권 그리고 경매도 가능할 수가 있고요. 금매, 경매 그리고 자기 종잣돈의 5배까지 가능하니까 수도권에서 만약에 집을 구한다면 3억 이하의 집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검색하면 많이 나올 건데요. 세대수를 500세대 이상으로 설정을 하고 평수 18평 이상으로 검색을 하면 매매가 3억 이하 이렇게 제한을 하면 상당히 많은 단지가 안 나올 거예요.
서울에선 거의 나오지 않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현재 원하는 지역에서부터 내가 원하는 지역이 여의도다라고 했을 때 여의도를 출퇴근할 수 있는 곳을 노선을 따라서 쭉 타고 가다 보면은 원하는 지역들이 가까운 데부터 먼 데까지 나올 거예요. 가까운 데는 평수가 작고 먼 데를 갈수록 상태가 좋아지겠죠. 저희 그 수화생 중에서 딱 이런 케이스 있었어요. 종잣돈이 4천만 원 있는데 28살이고 여의도에 직장을 다녀요. 연봉은 적지 않았습니다. 5,600만 원. 근데 동생하고 갑자기 집을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가족들이 이제 집을 따로 구해서 살아야 되는 형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가지고 보니까 여의도에 출근할 수 있는 이 사람은 지금 출퇴근이 중요하죠. 자녀 교육은 필요 없고 출퇴근이 중요하다는 가정하에 여의도에 출근할 수 있는 노선이 5호선, 9호선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4천만 원 있다고 아무데나 4천만 원짜리 가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주거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출근하는 데가 있고 그럼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쭉 타고 내려갔더니 오른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면 반포잖아요. 반포는 안 되죠. 위로 올라갔더니 마포예요. 갔더니 서쪽이랑 남쪽으로만 갈 수가 있더라고요. 서쪽으로 가면 마곡, 김포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가게 되면은 부천, 인천 이런 데로 가게 돼요. 쭉 타고 가봤더니 4천만 원으로는 갈 수 있는 데가 5배 하면 2억입니다. 근데 회사에서 무이자 대출이 나온대요. 4천만 원. 그래가지고 이걸 합치니까 1억 정도가 또 되더라고요. 1억 정도면 5억 이하의 집이 가능해요. 5억 이하를 쭉 타고 가봤더니 가양동에 열몇 평짜리가 4억대가 있고 더 가니까 김포가 있어요. 가양동은 열몇 평의 오래된 아파트인데 9호선 역세권이고 김포는 5제곱미터 준신축 아파트예요. 김포 도시철도. 자, 그러면 이거 둘 중에서 뭐를 선택하느냐. 그러면은 이거는 과거의 흐름이 좋았던 단지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그 갈 수 있는 데를 내가 실거주 할 거라면 갈 수 있는 데를 좁혀나가면서 지역을 먼저 고르고요. 지역의 평당가가 될 수 있으면 높은 지역으로 들어가고 지역 평당가 비교하는 사이트가 또 있어요. 여러 단지 비교해서 강서구 가양동과 김포, 풍무동 이렇게 하면은 평균가가 어디가 높은지가 나오고요. 또 해당 단지의 과거 흐름이 나와요. 그러면 해당 단지의 과거 흐름이 좋았던 데가 앞으로도 좋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다 올랐다가 다 빠졌는데 과거 흐름이 더 좋았던 단지를 선택하는 거다. 그럼 되게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과거 실거래가 이런 게 그래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거 조금 김포 골드라인 만약에 혼잡하다던데 그리고 또 가양도 14평 너무 좁은데 그러면은 5호선 라인으로 가든지 아니면 한번 갈아타고 갈 수 있는 1호선, 7호선 뭐 이런 걸로 더 내려가야 됩니다. 내가 갈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고 어떤 것을 고를까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집에 컨디션이 중요한 사람이 있고요. 나는 출퇴근이 중요한 사람이 있고 누구는 아이가 있어서 교육이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모두 고려했을 때 선택은 내가 할 수 있어요. 그게 참 어려운데 내가 갈 수 있는 돈으로 갈 수 있는 단지를 골라나가면서 어떤 게 더 좋은 단지인지 나쁜 단지는 방법이 있잖아요. 어떤 게 좋은 단지냐. 뭐 지하철이 개통하면 안 개통하는 것보단 낫죠. 지하철 노선이 좋은 노선이면 더 좋죠. 일자리가 들어올 예정이 있다거나 재개발, 재건축이 있다거나 이런 요소가 있는 데를 기왕이면 고르면 됩니다. 되게 심플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종잣돈 6천만 원 이하는 그런 식으로 자기가 갈 수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거를 조금 더 모아서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다가 할 것인지 지금 핵심지는 많이 조금 바닥을 치고 올랐습니다. 아직 외곽까지는 온기가 퍼지지 않았는데 다급한 마음이 들지 않을지 이런 것도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종잣돈이 뭐 1억 이상이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뭐 1억 이상으로는 대출 받는다고 했을 때 특례보금자리 아니면 디딤돌 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월세나 전세자금 대출보다 유리할 수가 있어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어떤 데는 월세보다 이자가 더 작은 데가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그곳에 살면서 월세를 100만 원을 낸다는 얘기는 100만 원의 이자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비교해보고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건 이제 디딤돌 대출을 예시를 들었을 때예요. 연봉 6천만 원 이하면 디딤돌 대출이 가능하니까 그런 거를 다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막연하게 아, 나 지금 사도 되는 건가? 뭐 앞으로 분위기 안 좋다고 하기도 하고 오른다고도 하는데 막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그 갈대처럼 흔들리실 거예요. 근데 나의 상황은 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어떤 거를 체크해야 되는지 자기가 좀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나 대출이 얼마 나오는데 이자 얼마까지 낼 수 있지? 이 대출을 받아서 내가 그러면은 접근 가능한 금액이 얼마지? 그리고 이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지역이 어디지? 나 여기 이 지역이 지금 앞으로 오를 상승의 여지가 있는가라는 판단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남이 내 거를 이렇게 봐서 해주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이거는 뭐 컨설팅을 받지 않고서는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는 게 옳고요. 1억 이상이라면은 사실은 5억 정도, 1억이면 5억, 2억이면은 뭐 대출 받는다고 했을 때 상당히 그거보다 높은 금액도 수도권 웬만한 데는 다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22년에 내가 집을 못 사서 굉장히 그 박탈감을 많이 느꼈다라고 한다면 지금 한 30%에서 20% 빠진 가격에 사시는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부동산 하락, 지금 사면 안 된다, 그럼 지금 하락하는 이야기를 하는 유튜브가 조회수가 많이 나와서 그분들이 많이 이제 인터뷰를 다니고 계세요. 근데 이 닭을 잡아도 새벽이 옵니다. 부동산의 어떤 시장은 개인의 바램이나 정치적인 어떤 신념 이런 것과는 달리 그냥 시장의 논리로 가는데요. 종합주가지수 올라간다고 내 주식이 안 오르는 것처럼 똑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경제 지표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미 30% 빠졌는데 전문가가 아직 멀었대, 막 더 빠진대. 그럼 30% 빠졌다는 거에서 40%, 50% 빠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평균치 이기 때문에 우리 집은 더 안 빠지지만 다른 집이 하락이 되면 계속 하락하는 어떤 수치가 나와요. 그래서 이 지수와 내 그 실제 관계가 100% 일치가 하지 않는데 굉장히 공포감을 좀 조성을 하면서, 그러면은 지금 오른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사면 망한다는 얘기도 있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부동산 전문가 중에는 대부분 보시면 22년도 12월이 바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저도 그 의견에 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닥이라는 얘기를 하면은 뭐 아직 경기가 좋지가 않고 수출이 나쁘고 금리가 지금 한미 역전이 돼 있잖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바닥이라는 얘기가 바로 오른다는 얘기랑은 다른 이야기예요. 어떤 더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수치. 그런데 보면은 지금 22년도 이후로 거래가 안 돼서 그때 호가와 그걸 유지하고 있는 단지들이 있어요. 거기는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30% 떨어진 정도에서 마무리를 했는데도 거기서 40%, 50% 이렇게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 지역은 다른 지역과 평균 정도로는 같이 떨어질 겁니다. 근데 이미 이 바닥을 쳤다라고 하면은 더 빠지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오르지 않는다. 오르지 않는다. 바닥이라는 얘기랑 오른다는 얘기는 다른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샀을 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산 거보다 떨어지는 거를 가장 두려워하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바닥이다, 더는 안 떨어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 선택하시기가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요.